저는 코리안 프렌치 레스토랑 더 그린 테이블의 오너 셰프 김은희입니다. 더 그린 테이블은 2009년도에 방배동에서 처음 문을 열었어요. 그때는 그냥 프렌치로 시작을 했는데 프렌치 기법이 그 자체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모양으로 변신을 시키는 그런 되게 재미있는 조리 기술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쓰던 식재료가 없어서 점점 우리나라 식재료를 연구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되게 좋아해요. 계절마다 변하는 식재료를 찾아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식재료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색채를 점점 많이 제가 점점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그걸 그냥 프렌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코리안 프렌치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좀 요새 생각하면 늦은 나이는 아닌데 그때는 좀 늦었다고 생각했을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제 나이 또래에는 요리사, 특히 여자 요리사는 거의 없을 때여서 감히 제가 요리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어서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작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강에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큰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날 오늘 죽었으면 그동안에 내가 핑계대면서 못했던 이유를 댔던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일 죽더라도 내가 후회 없는 일을 찾아보자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멋진 요리사가 될까? 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늦은 나이여서 외국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약간 선입견을 많이 받아요. 여자 셰프여서 되게 예쁘고 이런 음식을 할 거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반대되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배제를 했어요. 꽃도 많이 안 쓰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코로나를 겪고 이러면서 그거를 제가 막 놨을 때 손님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딱 그 음식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손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요새는 꽃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주 식재료를 좀 여러 가지를 쓰고 싶어서 했는데 당근은 1년 내내 제주도 꽃을 제가 쓰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청귤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갈치를 메인 재료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 좋게 당근꽃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얹었어요. 당근이 주재료고 거기에 당근꽃도 얹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프랑스 북부 론 지역의 화이트 와인인데요. 품종은 그리나시 블랑과 비오니에 그리고 루산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블렌딩된 와인이고 하얀 꽃 그리고 청사과 이런 향이 두드러지고요. 거기에 오크향까지 있어서 오늘 제가 갈치를 토칭을 했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셰프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미쳐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걸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좋은 말로. 근데 열정 외에 더 중요한 거는 끈기,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 성실한 거. 그랬을 때 다른 동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손님들한테도 정성껏 할 수 있고 안 좋은 식재료 만나면 그거 손님한테 귀찮다고 내지 않고 끈기가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열정은 정말 누구 못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직원들한테도 계속 말하는데 애들이 막 면접 보고 그럴 때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정말 3개월 만에 다 그만두거든요. 재미로만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미 없을 때도 이걸 해야 되는 일이어서 끈기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요리사로서의 사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거를
매일 접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